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대결을 펼치는 음성군수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국장과 음성부군수를 지낸 조병호 후보와 도의원을 지내고 3선에 도전하는 이필용 후보의 공약을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병호 후보의 대표 공약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충북의 대표적 공업군이지만 쓸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지금보다 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5천 개를 내걸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인구가 증가돼야 되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 이필용 후보는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활의 변화를 우선으로 내걸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공원과 체육시설 확충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충북도내 2위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호 후보는 민선 6기에 잇따랐던 민원을 의식한 듯 소통 행정도 강조했습니다. 군민이 청원을 할 경우에 군수가 직접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아직까지 몇 명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필용 후보는 중부내륙선 개통에 맞춰 감곡 역세권의 신도시 개발도 공약했습니다. 인근 경기도와의 경쟁에서 우리 음성군이 우위를 점해서 강국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의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도 약속했지만 구체성은 부족한 상태.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도 풍부한 행정 경험이나 인맥 등을 활용한 국비 확보 노력 등 대동소이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